지금 우리 학교 눈에 또 다른 빌런 귀나미에게 참교육당한 교장선생. 웹툰 원작과 드라마에서의 설정 차이 세 가지 알아볼게요. 첫째, 등장. 웹툰 원작 작품 초반 박선화 선생님은 현주가 감금당했었던 사실을 보고하고자 교장선생님을 호출하려 합니다. 그리고 반장이었던 남라가 그를 찾으러 교실 밖으로 나갔는데요. 교장선생님은 학교 밖을 청소하며 처음 등장했죠. 이후 그는 남라와 함께 양호실로 가 현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도 배웅해줬었는데요. 드라마 속 교장은 많이 달랐죠. 우선 그는 학교에 멋대로 구급차를 부른 박선화 선생님을 나무라며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원작처럼 현주를 배웅해주지도 못했는데요. 교장은 이 와중에도 교내가 어수선해져서 학교 평가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고민했죠. 둘째, 병찬과의 관계. 원작의 교장 선생님은 학생을 감금한 이병찬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고자 그를 찾아갔는데요. 병찬은 현주가 학교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듣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죠. 교장 선생님은 정신 차리라며 그를 끌고 교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경찰까지 부르며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는 이병찬과 개인적인 악연은 없었고 단지 학교의 수장으로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캐릭터였죠. 반면 드라마에서의 교장은 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는 과거 병찬의 아들 진수가 윤기남 패거리에게 학폭을 당할 때 학교 평가가 떨어질 게 두려워 사건을 조용히 덮었었는데요. 당연히 아버지인 병찬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았죠. 이 밖에도 드라마에서의 교장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묘사됐습니다. 원작보다 분량은 더 늘어났지만 온통 악행들 뿐이라 버프를 받았다 말하기엔 좀 뭐했죠. 셋째, 최후. 웹툰 원작의 교장 선생님은 병찬을 경찰에게 넘긴 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선 좀 달랐죠. 교장은 좀비 사태가 터진 후 교장실에 숨어있다 윤기남을 만납니다. 그리고 귀남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갖고 나오란 말은 빡칠만 했죠. 이때 좀비를 피해 도망치던 청산이가 들어왔는데요. 우리 청산이도 귀남을 계속 도발했고 그렇게 교장은 흑화한 귀남의 첫 희생양이 되며 최